안녕하세요, 덤비스입니다. 자, LA 갈비인데요. 네, 코스트코에서 어머니가 사오신 건데, 자, 맨날 뭐 구워 먹어본 건 많이 먹어봤고, 자, 이번에는 마음이 없을 때도 한번 쪄서 먹어볼 텐데요. 자, 얼마나 부드러워질지 한번 해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머니가 양념을 해놓으셨는데, 거기다가 좀 물을 좀 버야겠죠. 쪼를 거니까. 이게 이 정도면 되나? 쓰지만 먹어봤어. 자,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리 시간은 한 2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너무 오래 하네. 10분만 해볼까? 자, 한 15분 정도 돌아가고 있는데요. 자, 이제 그만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15분 정도 15분 조금 더 돌렸나? 15분 조금 정도 그러니까 끓기 시작하면서 한 15분 정도 해가지고 있는데 숟가락으로 눌러봐도 좀 부드러움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자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겠다. 자, 압력솥에다가 쪄서 먹은 LA 갈비는 어떨까요? 낮에 그 저 식구들하고 같이 구워 먹었을 때는 그냥 그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구워 먹었는데 조금 질긴 면은 좀 있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먹어보시게 되면 야, 갈비찜이 된 것 같아. 그 정도로 지금 살결이 되게 부드럽고요. 지금 그 보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뜯어질 정도로. 오, 물론 여기 끝에 묻은 데는 좀 그렇긴 하겠지만, 자, 이런 살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그냥 찢어도 살짝 뜯어지죠? 이렇게 먹어야겠다. 갈비찜. 물론 그 LA 갈비 드시면서 그 약간 좀 뭐라 그럴까, 그 질긴 느낌? 뻣뻣한 느낌 그런 거 즐기신다면은 뭐 석쇠나 프라이팬 그런 데서 구워드시면 좋을 것 같지만, 이렇게 부드러운 맛 원하신다면 이렇게 그 압력솥에 구워드시게 되면 상당히 맛있게 드실 수 있겠다. 우리가 프라이팬에다 국구름도 번거롭잖아요. 굽는 사람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. 압력솥은 이거 진짜 신비의 물건인 것 같아. 자, 하여튼 갑자기 또 압력솥으로 또 이거저거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압력솥에다가 삶으시면 상당히 조름한 것 같은데, 아까 양념한 거에다가 물을 넣고 했더니 조금 간은 좀 살짝 덜 밴 것 같은데. 아이고, 바닥에 때렸어. 저 아까 엄마한테 삶아먹는다고 했더니 엄마가 야, 뭐 삶아먹는 거 구워 먹지 하는데, 아마 어머니도 이거 드셔보시면 이렇게 먹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먹겠다, 부드러워서. 자, 하여튼 이렇게 드시게 되면 LA 갈비의 새로운 경지를 맛보실 수 있으니까, 그렇게 되시면 한번 압력솥에 저 양념하셔서 삶아서 잘 드셔보시고요.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건강한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건 코스트코에서 산 건데 뭐 딴 거에서는 뭐 뭐든지 부드러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